안녕하세요, 유치님들. 명절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시죠? 저는 나박김치부터 담가봤는데요. 저는 제일 먼저 배보자기에 적당량의 고춧가루와 마늘 찌은 거, 그리고 생강 찌은 거, 그리고 소금 한줌 넣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. 저렇게 하면 국물에 어떤 고춧가루나 뭐 마늘, 생강 이러한 찌꺼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국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답니다. 고춧가루가 불는 동안 뭐 무, 배추, 쪽파, 기타 들어갈 것들을 다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. 국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사과와 양파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얹는답니다. 야채가 준비가 다 되었으면 이제는 그 배보자기를 꺼내서 양념이 배어 나올 수 있도록 조물락조물락 해서 국물을 빼냅니다. 저는 일부러라도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어서 국물을 빨갛게 만드는데요. 모든 음식이 좀다 느끼하고 기름기가 많잖아요. 추석 음식이. 그래서 일부러 칼칼하게 이렇게 좀 맵게 이런 식으로 빨갛게 한답니다. 국물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그 위에 굵직한 대파 넣고 사과 넣고 양파 넣고 쪽파도 올려요. 불려놓았던 대파와 사과 양파는 국물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나면 다 건져냅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아주 간단하지만 맛은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고 칼칼하고 깨끗한 그런 나박김치가 완성이 된답니다. 그래서 국물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박김치가 된답니다. 아무래도 사과가 너무 큰것 같아서 한 번씩 더 쪼개서 사과를 얹었고요. 대로 실온에서 하루 이틀 두었다가 김치냉장고에 두고 먹으면 되는데요. 정말 시원하고 없으면 안될 명절 음식이죠. 마지막으로 유수가 반 티스푼 넣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래야 더 깔끔한 맛이 난답니다. 실온에서 하루 반나절 두었다가 냉장고에서 시원해진 나박김치를 꺼냈는데요. 정말 슴슴하고 입가심하기 좋은 나박김치가 되었답니다.